안녕하세요. 저는 대웅박자닷컴의 창떡대입니다. 지난 영상에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다양한 이벤트들이나 미션을 하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까먹고 놓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1000개가 넘었네요. 지난 영상 포켓몬스터 이상해꾼 영상이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네요. 지난 영상 파이오로고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었는데요.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네요. 대부분 영상의 좋아요가 2-3일 만에 좋아요가 1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 이상의 꽃이나 파이오로고 영상은 좋아요 1000개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요. 시청자의 제보로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과 미션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까먹고 있는데요. 댓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늦더라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촬영을 놓쳐가지고 지금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가고토스를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오늘은 메가 스콜피온을 메가 드래곤처럼 이렇게 군용 컨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제 이 노란색의 메가 스코피온을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메가 스코피온만 도색을 하면 심심하죠. 가고토스도 한번 같이. 메가 스코피온은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메가 드래곤처럼 군용 컨셉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가고토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중입니다. 군용 컨셉으로 할지, 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둘 다 군용 컨셉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고토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이 노란색의 메가 스콜피온과 가고토스의 모습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땡걸. 메가 스콜피온과 가고토스. 이 도색용 스프레이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한데요. 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나 준비했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의 의사선생님이죠. 환자분들 오세요. 도색 스프레이가 다른 곳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위쪽에는 파란 색깔 도색용 라카 펜이 있거든요. 그 펜을 이용을 하지 않고 유성 매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칠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붉은색 유성 매직을 칠을 했고요.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간단하게 꾸며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죠? 메가 드래곤과의 비교 모습입니다. 자, 메가 드래곤은 창문이 없어가지고 창문 색깔이 검은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했었는데 여기는 창문을 검은색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옆모습도 비교를 하면 네, 이쪽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도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쪽도 보시면 요번께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열어주고요. 변신! 이 부분은 저는 에어리온 컨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고요. 여기도 테이프를 붙여서 도색이 되지 않도록
했고요. 이빨 부분은 원래는 색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약간 벗겨냈습니다. 여기가 색칠이 돼 있으니까 약간 두꺼워지니까 변신이 안 되더라고요. 가구토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색이 완성이 된 가구토스를 보고 계십니다. 창문 부분은 검정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본네트도 이렇게 V 형식으로 검은 색깔로 칠을 해줬습니다. 뒤쪽 부분 날개 부분도 이렇게 검은 색깔로 칠을 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변형을 시켜줬고요. 그 오리지널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빨간색에 검정색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니멀 고! 날개 부분도 이렇게 날개 뼈대 부분은 이렇게 검정 색깔로 칠을 해줬고요. 앞쪽 부분 가슴도 이렇게 멋있게 포인트 부분은 다 검정 색깔로 칠을 해줬습니다. 사실 색깔이 검정 색깔밖에 없어가지고 오리지널 가구토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후보 상태는 오리지널 가구토스가 조금 더 멋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핑크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가지고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메가 스콜피오가 가구토스 둘 다 변신이 될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많이 나와.